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 한이 빠르게 세 수만에 이기는 묘수를 찾아보십시오. 과연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입공을 해서 장군을 쳐서 궁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마로 장군을 치는 수는 어떨까요? 장군 쳐도 이렇게 숨어버리면은 이거 신통치 않은데요. 다음이 없죠? 장군 치고 이번에는 이쪽 마로 장군 사로 맞겠죠? 이 포장을 치면은 또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자꾸 숨어버리니까 안 되는데요. 이 공격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수에 이기는 수는 장군을 치고 물러날 때 마로 장군 치는 게 아니라 이 포가요 요 자리를 딱 갑니다. 이 자리 딱 가는 순간에 사도 못 올라오고 여기서는 부동이 됐어요. 그럼 차로 이렇게 지켜볼까요? 이때 마지막 한수 장군 치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차로 들이대 막을 수도 없죠. 꼼짝맙니다. 다시요. 장군 하고 포가 이 자리 딱 가는 순간에 마가 여기 들어오는 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좋죠? 상이락도 먹을까요? 먹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장군 치면은 깔끔하게 세 수 만에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한이 빠르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